오늘 기무사령부가 27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로 출발을 했는데 남영신 초대 사령관은 해서는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하얀색 천을 끌어당기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7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국군 기무사령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무사의 상징이었던 호랑이는 국방부 마크로 바뀌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이임을 앞두고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관의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남영신 초대 사령관도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부대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창설 준비단은 댓글 공작, 개헌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기무사 요원을 각 군으로 원대 복귀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 지원사는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 명 중 절반가량인 2,900여 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초대 감찰실장에 이용일 부장검사를 임명해 자체 비리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